사건이 이렇게 고척동에서 이렇게 아니면 아미분들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. 그래서 이렇게 고척돔에서나 이렇게 공연에서 정말 저희들에게 공연을 해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.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팬분들이 저 이야기 한 번만 할게요.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팬분들이 태양아 왜 이렇게 힘드냐 아니면 너 조금 힘이 든 것 힘든 것 같다 이렇게 풀이 죽었냐 그런 말들을 이제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.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말을 계속 해주고 싶지만 입 밖에서 잘 안 나왔어요 이 말이. 그래서 이렇게 축복해서 팬분들에게 한마디 그냥 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최근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친할머니가 9월 3일 날 저 필리핀에 있을 때 아침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.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 저한테는 14년간 부모님만큼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제가 해주고 하고 싶을 때나 하고 싶은 거,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맨날 떼쓰고 해도 맨날 받아주시는 우리 할머니가 너무 기억에 남고 그리고 남들에게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 나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저한테는 아쉽게였거든요. 그래서 저희 뮤직뱅크 첫 1위 할 때 기타부터 불러 그때 저희 할머니가 49제였어요. 49제. 그래서 처음으로 할머니한테 언급하고만 했어요. 할머니가 이제 방송에서나 태형이 TV 나오는 거 한 번만 보고 싶다 라고 했거든요. 저는 이제 예배할 때 할머니한테 이벤트 해주려고 한번 언급을 할머니 앞에서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타이밍이 잘 안 맞았어요. 이게 저한테는 제일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누구보다 소중한 저희 친할머니가 정말 너희 팬분들도 많이 사랑을 해주라고 하셨거든요. 우리 할머니가 진짜 저희 이제 이렇게 고축동 할 수 있게 된 것도 저희 피땀 눈물 활동으로 인해 이렇게 더 많은 관심과 저희 어느 정도 목표 가까이 가게 된 것도 전부 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덕분이지만 할머니가 하늘에서 이제 저한테 많이 응원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그렇게 믿고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아미 여러분도 우리 가장 사랑하는 아미 여러분들도 정말 저에게는 소중한 우리 친할머니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 그래도 태형이 씩씩하게 잘 이겨냈어요, 여러분. 박수 한번 쳐주세요.